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. 내가 아픈 걸 아무도 모르니까. 근데 이제 안 아파요. 아씨, 내가 연기할 때 빼고 카메라 앞에서 张根硕谈恋爱经过爆哭当下反应为什么是我 28살 때부터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좀 장수하기 싶은 저의 욕심을 실천을 했었는데, 어느 날 작년이죠, 작년 10월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무언가가 좀 이상하다, 최종적으로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,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저한테 암 내 세포가 나왔네요. 그래서 에? 저 죽어요? 이랬어. 진짜 첫 반응은 이게 무슨 어떤 기분이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, 내가 나한테? 亚洲王子张根硕上个月宣布自己罹患甲状腺癌，目前已经完成治疗。他也在个人频道上分享抗癌的心路历程。 우리는 항상 누군가 앞에 서야 되고 카메라 앞에서 나를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잖아.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하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았는데, 막상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뭐 이거 기다리다가 그냥 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,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카메라 앞에서 무언가를 할 때, 하물며 뭐 넷플릭스의 더 인플루언서를 촬영할 때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니까, 사실 그거를 뭐 그때는 동네방네 떠들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고, 사실 수술을 하기까지 저랑 저희 가족만 알고 사실 아무도 몰랐었죠. 내가 입원하기 이틀 전에 내 친구가 점장으로 있는 옷 매장을 갔는데, 거기에 하필은 이 브랜드의 팝업이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. 죽을 소냐 네버다이, 네버다이 호스피탈이라고 써져 있고, 그런 메시지가 있는 옷이었는데, 되게 운명같이 내가 입어야 되는 옷인데 그 옷에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니. 그래서 너무 큰 감동과 너무 큰 용기와 너무 큰 영감을 얻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. 내가 아픈 걸 아무도 모르니까. 근데 이 옷에서 너무 큰 바보같이 왜 이래? 너무 큰 용기를 얻었고 너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, 진짜. 이제 안 아파요.